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각종 문헌과 그림을 보면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미의 기준이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옷과 머리 모양은 신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왔는데요. 여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고전 머리의 아름다움을 복원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인위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머리카락으로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한국의 고전 머리를 그저 옛날 것이 아닌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손미경 장인을 만나봅니다. 30년 전 한 작은 미용실에서 손미경 장인의 꿈이 시작됐습니다. 유독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곧 충무로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각종 사극의 시대 배경 분석과 출연 배우들의 캐릭터 파악까지 꼼꼼하게 챙기던 버릇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30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여전히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손미경 장인. 가채를 만드는 작업은 원사를 고르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원사로는 보통 명주로 만든 실을 사용합니다. 구상한 머리 스타일에 따라 원사의 양을 가늠하는데요. 수치를 조정한 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면 가채 만들기 작업의 준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머리를 따주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모양으로 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사를 다 따으면 붉은 댕기로 따은 머리를 고정해 주는데요. 머리의 모양을 잡을 때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채머리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이때 시대에 따라, 신분에 따라, 또 인물의 성격에 따라 가채의 모양과 크기 등이 달라지는데요. 옛 여인들은 가채가 크면 클수록 더 멋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큰 가채는 그 무게가 1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미인이 되는 일은 꽤나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채는 조선시대 여성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가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거두미는 궁중 안에서 기거하는 내명부들의 머리입니다. 어여머리 위에 큰 가채를 얹어 고풍스러운 상류층 여인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또 세악머리란 궁중에서 지밀, 친방 소속의 나인들이 주로 했던 머리인데요. 드라마 대장금으로 익숙한 머리 모양입니다. 영조시대에 가채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거두미보다 소박한 첩지머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극중 기생들이 하는 트레머리까지 이렇게 머리 모양 하나로
당시의 사회상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고전머리를 소화하기 위해 손미경 장인은 사료와 옛 그림을 보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 고전머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 이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서요, 고전머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드라마에 있어서 고전머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분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의 머리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궁 안에 있는 여인들이 높고 풍성한 머리라고 문헌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궁 바깥의 기생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꾸민 머리가 또 궁 밖에 기녀들의 머리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서민들은 약간의 가채를 덧대서 주변을 둘른 둘레 머리가 성행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적으로 머리 모양만 봐도 높고 낮음을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어떤 특수층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고전머리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제작자들이 씬을 늘리고 싶고 또 좋은 장면이 생각나면 야 갑자기 30명 한번 머리 꾸며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머리카락과 비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은 막 그 가게를 동네를 다 뒤져서 실을 사다가 머리를 꾸미고 또 비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스태프들이 전부 다가 나무를 잘라서 검정 걸로 이렇게 칠해서 네, 완성을 지어서 좋은 작품이 나가는 거 보고 굉장히 또 기쁨이 많이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지요. 고전머리 연구가 손미경에게 고전머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것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머리 모양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 여인들의 미의 척도도 얘기해주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생활 풍습이나 여정 또 여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까지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이 고전머리 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고전머리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바가 참 컸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바라시는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에 대한 시대별로 테마별로 쭉 전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대별로 신분별로 또 장신구라든가 이런 거를 쭉 전시해서 일목요연하게 후배들한테 교육의 자리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고전머리를 또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근접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장신구 부분입니다. 이런 산업화나 상품화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쭉 전국을 여인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화사업에도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의 신사임당이다 그러면은 신사임당에 대한 어릴 적 그 다음에 문학의 세계를 꿈꿀 때 또 표현 또 그 여인의 또 슬픈 내면의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을 이렇게 자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많은 꿈과 목표를 갖고 정진하고 있는 손미경 장인. 그의 넘치는 열정과 의욕은 한국의 미를 담은 다양한 고전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전머리란 그저 옛머리가 아닌 그 시대의 여성들의 삶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믿는 장인 손미경. 더 많은 고전머리가 그녀의 손에서 재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